여름의 시작부터 뜨거운 하루였죠.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청정하겠지만 기온도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군산과 정읍이 23도, 전주와 김제, 부안이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낮 기온도 완주 24도, 진안과 장수 임실이 22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 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금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주말부터 28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